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돼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를 강의할 때 몇 차례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만 늘 그 마음에 항상 풀리지 않는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흔쾌하게 풀리지 않는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하필 돼지였을까? 그리고 작지 않은 돼지의 수가 전부 언덕 아래로 내리달려서 물에 빠져서 몰사하는 그런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이 책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어느 재밌는 분의 그 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 또 한켠에 이런 질문도 끝에 있더라고요. 돼지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귀신들을 제압하셨다. 뭐 개인적인 묵상의 단편적 글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읽다가 그래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두 마리라도 그럴 텐데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이렇게 한꺼번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그 많은 명분과 그 지역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쭉 해오다가 이번 강의 순서가 마침 이 본문이라서 좀 여러분들과 이 돼지떼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8장 저와 함께 쭉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배워왔던 흐름을 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8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앞에는 5장서부터 쭉 6장, 7장까지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산상설교죠. 산 위에 올라가서.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릴 때 산은 뭐 이렇게 관악산처럼 그런 높은 산이 아니고 위치를 보면 그래서 나직한 언덕 정도, 구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마태는 굳이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마태적 신학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에서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죠?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나직한 언덕이지만 그것을 산으로 마태는 묘사했다.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이제 살금살금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흐름을 따라 쭉 8장으로 넘어와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우리 한번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해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아주 보기 드문 극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다스리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라 수종들은 제자로 뒤바뀌죠. 이것이 첫 번째 세 덩어리의 치유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와요.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실천시키는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사실상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그분의 고난의 길에 대한 100%의 동의가 있어서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이 아니었고 지식에 대한 우호적 친근감을 가지고 한번 저분의 말씀도 좀 귀담아 배워볼 가치가 있겠다. 이 정도의 레벨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한 제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두 제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나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 나를 따를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우선이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그 목적의 동의와 그 가치관의 동의가 우선적이어야 한다.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라 우선순위를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일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 이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다가 뭘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요. 이때 그 벌벌 폭풍우 앞에 옹색하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한번 모니터상이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따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따라했어요. 따라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설명 속에 그 건너편에 대한 이제 오늘 펼쳐질 이야기의 목적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우리가 여기서 시선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무언가 이 제자들에게 어떤 광경과 어떤 장면과 어떤 경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막 요동치는 파도 속에 부는 바람, 이 폭풍우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경험시키시면서 이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구나.
그러면 그 시선 속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즉 좁게는 가다라 지역에 펼쳐지는 사건에 담긴 바로 돼지떼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 같이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시키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을 따라와야 오늘 이 본문이 살며시 보여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과의 좀 차이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배웠죠? 한 명으로 나와요. 마가에도 한 명으로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근데 마태는 굳이 두 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런 걸로 봐서 두 명이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2라는 숫자는 항상 증언의 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죠. 증인의 숫자가 2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마가나 누가는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한 명만 소개한 글로 우리가 이해를 갖는 게 편할 겁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강조하는 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몇 차례 그 헬라 시대 또 일부 유대인들의 무덤 사진을 통해서 집 구조 같이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사람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모니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하나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귀신이 들렸지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지난주 서기관과 무명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중요한 신학적 표현 하나를 소개했었습니다. 인자는, 기억나시죠? 인자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맞닥뜨렸던 시험 중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이딴 거 하나 못할 줄 알고 하고 짠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탁 멋지게 보이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여기 기독교의 깊은 유혹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된 존재임을 잊어버려요. 그냥 언제나 초월적인 신, 그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돌로 떡도 만들어내시고 십자가도 근육질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우두둑 부러뜨리고 그런 기독교, 능력의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일관되게 빼놓지 않는 전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거 멋진 지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사탄의 교묘한 호칭을 통한 음모가, 속내가 들키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런 일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서 사탄도 마태복음 4장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요. 자기들의 때도 알고. 여기 때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기들의 운명과 자기들의 마지막 시간을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아니 이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굳이 왜 신이신 당신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여기서 신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설명할 때 인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인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어요. 자, 30절을 볼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우리 지도 하나를 보고 이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 지역이 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지역 위쪽을 보시면 가다라라고 갈릴리 조그만 그 호수가 보이죠? 그 근처에 가다라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까지를 전부 데가볼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데가볼리라는 말 데카 폴리스 두 단어의 합성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개 도시의 연합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이 몇몇 도시들을 아켈라오는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 아켈라오의 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전부 이 지역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도시 중에 오늘 주제가 되는 가다라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증거는 제가 그 역사책에 보면 고대 역사책이죠. 유대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지도를 거뒀군요. 그리스 도시들은 가사, 가다라, 히포스 이런 도시들을 이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가이사르가 시리아 지역에 병합시켰다. 이것이 실제 역사 고대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세푸스의 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돼지들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왜 쳤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돼지에 대한 그 시대적 이해가 오늘과 좀 다릅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는 유대 관점에서만 이 돼지들을 이해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돼지를 성결한 짐승으로 이해합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이해합니까? 그렇죠. 부정한 짐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어느 범위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류의 가장 친근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돼지는 세 가지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가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첫째 돼지는 부, 쾌락, 그리고 신의 축복의 존재. 그래서 이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이 데가볼리 10개 도시마다 전부 크고 작은 신전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거기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168년인가요? 3년인가요? 보면 이 안티파스가 유대를 침공해서 성전을 훼파하죠. 그리고 그 성전에 뭘 차려놓습니까? 예, 돼지 제단을 차려서 돼지를 거기다 바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가들의 냉정한 객관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을 모독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모독으로 이해했지만 침략군의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왜? 그 당시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바침으로써 헬레니즘 문화의 확대를 증험하는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역사가들은 이해를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런 일들이 가능할 정도로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각 신전마다 돼지를 잡아서 신전에게 바치는 행위가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2,000마리 가까운 양돈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당시 사회적인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네. 돼지떼가 이제 물에서 몰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큰 구도를 간단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돼지떼들이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양돈되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었죠?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행위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속에 누굽니까? 신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대결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적 시선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과 신의 아들. 로마 치하의 헬레니즘 문화에 잔뜩 팽창주의에 빠져있던 이 시대의 신, 이 시대의 신은 뭡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데가볼리 지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각 지방마다 10개의 신전들에게 바쳐지는 모든 그 돼지들도 결국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를 건너 이 이방 지역에 들어와서 이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귀신들을 그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가장 상징적인 동물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행위는 무슨 동물 복지, 동물의 동물권 차원을 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오해하고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그들의 세력을 확대해가는 이 지역에 상징적으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며칠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34절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식,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두 번 찾아올 수 없는 이 복음의 유일한 기회를 내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첫째,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이 못지않는 시대를 맞이한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보건이라는 또 의료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 앞에 지금 맞닥뜨려 서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세력들도 많고 그것이 어느 집단이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고자 했던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탔던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신 거죠? 가다라, 데가볼리, 로마의 통치가 빼곡히 역사하고 있는 그 10개 도시의 연합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그 배에 태워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향후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귀신이 득세를 하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땅을 향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 팁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인 만문과의 싸움이에요. 당시 그것은 로마 황제였지만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먹거리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 대신 돈이, 돈만 있으면 이 만물이라는 신에 짓눌려서 우리는 움츠려들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우리 바다를 건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책했던 초점이 뭐였는지를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을 어디서 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이야말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고 바로 그 결단과 선택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거뜬하게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